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천대학교 총장 김기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뛰는 날이 어떤 날이냐? 모두에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무슨 날이냐? 여러분, 7월 7일. 행운이 겹치는 7월 7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날로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2018년 7월 7일을 세계 칭찬의 날, 제1회 세계 칭찬의 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선포를 하고 유엔 유네스코 세계 칭찬의 날을 등재하고 또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 이런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앉을 자리가 없이 600명 이상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그 자리가 500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왔다 가신 분, 또 뒤에 서서 계신 분, 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가신 분, 정말 수고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신 감격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2022년 7월 7일이 그날을 선포한 지 지금 4년, 그래서 이제 5회째가 되는 겁니다. 제 5회, 오늘은 세계 칭찬의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회, 2회에서는 국회에서 했고, 3회는 제대로 할수 없어서 아쉬워서 광화문 사거리 광장에 가서 춘천대학교 총장 김기현과 또 춘천대학교 총괄본부장 우리 김도현 본부장님과 또 춘천대학교 교육본부장님 이미영 교육본부장님이 세 사람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정말 노래를 부르며 칭찬 행사를 세명서 했습니다. 작년은 이게 더 심각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회째는 그냥 마음으로만 제가 그냥 혼자서 영상 정도로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5회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회도 7월 7일은 딱할수 없었고 국회의원회관 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딱한 자리 남아있는 거, 현 국회 신임 국회의장이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의장님과 우리 칭찬대학교 또 칭찬문화 세계화본부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해서 7월 17일 세계 칭찬의 7월 19일 오후 2시에 세계 칭찬의 날 행사로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그래서 더 가슴이 뛰는 날입니다. 오늘 행사는 하지 못하고 19일 날로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칭찬책이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바로 이 책입니다. 나도 칭찬 박사가 될수 있다. 손흥민처럼 축구하고 박지성처럼 칭찬하라라는 부제를 가졌습니다.
예, 손흥민이 정말 축구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잖아요. 예, 축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지성, 축구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지만 박지성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자기 암시 칭찬. 이 경기장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 경기장에서는 내가 최고다. 라는 그런 자기 암시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칭찬을 하면서 축구하는 우리 아시아가 나간 위대한 선수 박기성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님 아버님께 사실은 이 책에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겸손한 무드 참 보기 좋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이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받는 공개적 칭찬입니다. 아니, 공개적 아니더라도 아들과 아버지가 한자리에 있을 때 둘이 둘만의 대화에서도 좋습니다. 정말 손흥민의 잠재력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칭찬을 꼭 해주시기를 제가 이 책에서 부탁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한 테마로 잡아서 아예 제가 주제를 그렇게 썼지요. 바라기는 정말 그래서 우리 손흥민 아버님께서 흥민에게 그런 칭찬을 제가 책에 낸그 칭찬을 제대로 하시면 손흥민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또 손흥민이 생각한 그 꿈을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 나를 돌이켜보는 건 곁길로 가지 않냐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잠재력을 끄집어낸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손흥민이 가진 잠재력 지금 100분의 1도 못 꺼냈거든요. 아니, 1000분의 1도 못 꺼냈거든요. 1억분의 1 정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겸손 무도로만 계속 간다라면 손흥민은 세계 최고 선수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손흥민 그가 가진 재능에 10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치로만이 아니라 정말 손흥민이 가진 그 놀라운 재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종 아버님 감독님께서 꼭 그런 칭찬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저는 기대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모든 우리 칭찬에 관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이 책만 읽는다 할지라도 칭찬 박사가 충분히 될수 있도록 내용이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칭찬 박사가 2급, 1급 강사가 되어 있는데 주로 2급 내용들을 거의 다뤘고 1급 내용의 일부분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책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더또 한번 가슴 뛰는 것은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조금 전 관악구청에서 받아왔습니다. 보이시죠? 예. 출판사 이름이 뭡니까? 칭찬 출판사입니다. 칭찬 출판사. 칭찬 출판사. 도서 출판
미인대칭에서 친찬 출판사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도 친찬 출판사, 책도 친찬,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찬대학교, 친찬박사협회, 친찬문화세계화본부, 또 친찬주식회사, 거의 모든 친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만들었고, 그래서 정말 친찬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한국의 이 친찬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찬 출판사 명칭 변경해서 신고 확인증을 받아왔는데 정말 가슴이 뜁니다. 오늘 나도 친찬 박사 될 수 있다 책이 인쇄 들어갔으니 다음 주 초에 이 책이 이제 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훌륭한 사람은 그냥 증거 없이 훌륭한 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제대로 많이 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또 양성해내고 그 사람들을 더 훌륭하다고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더더욱 훌륭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그 더더욱 훌륭한 사람을 칭찬해 주고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칭찬 박사님들 너무너무 더더더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고 이분들 때문에 세계는, 대한민국은 칭찬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이번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있는 세계 칭찬의 날, 제5회 세계 칭찬의 날 기념식과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이 정말 더욱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역시 새롭게 지난 2년 동안 또 3년 동안 못했던 분들을 우리 시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위원회에서 발굴하고 그동안 3년을 찾고 찾아서 찾은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시간이어서 더욱 감사하죠.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대한민국 칭찬 대상에 새로운 시상 부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대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 분야의 대통령도 필요하고 자기 지역의 대통령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정말 이 국가와 이 인류를 정말 가슴에 안고 현장에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길, 행복한 시, 행복한 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인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정말 제가 꼭 상을 드리고 싶었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최초로,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최초로 현직 시장님이 칭찬박사 2급을, 그것도 지난 2011년 8월 15일 공휴일 날
혼자 시장실에 나오셔서 혼자 줌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현직 시장이 진찬박사 자격증을 따시고 바로 필요하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보령시 모든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6급 이상 간부 우리 공무원들 이분들에게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진찬박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동일 보령 시장님은 정말 연세도 적지 않죠. 그런데 청년 같은 열정으로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장에 가서 100%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만 주고 공감해줘도 50%는 해결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시고 어려운 시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그 일의 현장에 가서 기구려서 그런 적극적 행정을 펼치면서 미소, 친절, 청결 운동까지 하다가 우리 진찬대학을 또 진찬박사협회를 만나고 이제는 진찬 운동까지. 그래서 이번 2022년 7월 16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원래 대천 보령 머드 축제 뭐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령 머드 박람회 국제적인 행사로 인정받고 그래서 정부에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적인 박람회를 국내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정말 그 보령의 머드 축제뿐만 아니라 보령의 곳곳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또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구경거리 정말 많습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도 보령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동일 보령 시장님은 정말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그냥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 대상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 대상은 한 분에만 드려서 1호 대상자가 우리 김동일 보령 시장입니다. 정말 제가 나이 들면 보령시에서 저런 시장님이 그때는 이제 삼선이어서 이제 4년밖에 하실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때는 보령시장이 아니겠죠. 보령시에 그래서 이런 시장님이 계신 그런 시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늘 듣고 보령시에서 수많은 매일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보령시가 전 전국 245개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굿뉴스를 주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뉴스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칭찬까지 알아서 칭찬을 실천하고 주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직원들에게도 정말 칭찬을 실천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일에 적극 앞장서 정말 귀한 분에게 대통령 리더십 대상 1호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가슴이 뜁니다. 정말 단체장님들 우리 시장님 시공구 구청장님 들은 정말 보다 더 현장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해결하지 못해도 서민들과 가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만 해줘도 들어만 줘도 50%는 정말 해결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 김동일 보령 시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김동일 시장님의 반만 하셔도 여러분은 이번에 초선 되신 분들은 재선, 3선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럼 본인도 행복하고 주민들도 행복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지자체 단체장의 모델 되신 우리 김동일 보령 시장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훌륭한 우리 시장님께 친찬문화 세계화본부, 친찬대학교, 친찬박사협회 그리고 함께 주최하는 21대 국회의장, 후반기 국회의장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상을 드릴 텐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이번 7월 19일 제5회 세계 친찬의 날 기념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대한민국 친찬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을, 검증된 분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 친찬대학교 총괄본부장 김도현 본부장님을 암행의사라고 하는데 시상위원회 암행의사다. 암행의사다.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에 진짜로 현장에서 보여주기 행정으로 아니고 실제로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들을 찾아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정말 메타 여명그룹의 하만용 우리 회장님 그리고 종로 강남 한의원